안녕하세요. 박다미입니다. 아, 하늘도 맑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들깨 심기에 딱 좋은 날씨라고 동상이한테 연락이 와서 동상한테 들깨 한 판 얻어가지고 들깨 심으러 왔습니다. 저렇게 헬리콥터가 지금 돌고 있는데요. 아, 하늘도 맑고 이쁜데요. 저 헬리콥터가 뭐 이유가 있어서 나르기도 하지만 가끔가다 쫙 내려앉아가지고요. 저희 농사 짓는 거 시골에서 빈 땅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않는지 검사하느라고 저렇게 헬리콥터가 돈답니다. 지금 아까 한 바퀴 돌더니 저 높이 올라서 가고 있습니다. 아, 저 구름이 너무 예쁘네요. 오늘 들깨 심기에 좋은 날 들깨 심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다미입니다. 저 시골에 비가 많이 왔나 봅니다. 시골에 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풀밭에 들깨를 한번 심으려고 왔습니다. 이 풀도 이렇게 잘 뽑아지고요. 이 풀 뽑은 자리에다가 제가 이 밭을 갈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풀밭이 아깝긴 하고 이 풀을 뽑고서 여기다가 들깨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농기구라고는 이 호미 하나밖에 없습니다. 들깨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제가 영양제하고 EM을 먼저 줬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꼭 누르면 이렇게 싹 빠집니다. 근데 하나만 심는 게 아니고요. 두 개 정도 해봤고요.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여기까지 호기호기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살짝 기울여가지고요. 무중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해가지고요. 이렇게 풀밭 하다가 여기 뿌립니다. 풀밭이 너무 아까우니까 접어줍니다. 이 멀칭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50m, 들깨는 50m 정도 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두둑을 못하니까 밭은 아깝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50m 정도 떨어지게 해갖고요. 이렇게 좀 해가지고 5종 이렇게 두 개 들었습니다.
이렇게 멀칭 해주겠습니다. 캥걸로. 여기서 호미 들깨 고중식기인데요. 들깨 심을 때는 50m, 들깨 심을 때는 50m 정도 심어 떨어뜨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풀을 캐고요. 풀캔 재료에다가 들깨를 이렇게 심으려고 합니다. 근데 들깨 심을 때는 50m 정도 떨어뜨려야 되는데요. 저는 호미가 이게 한 30c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 두 개 하면 50m가 됩니다. 이렇게 파고요. 모종은 두 개 내지 세 개 하는데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네요. 그러면 두 개를 넣고 흙은 여기까지도 풉니다. 3분의 2 정도. 이렇게 풀 캔 걸로요. 이 풀 캔 걸로 이렇게 덮어줍니다. 이 간격은 호미가 30cm 정도 되니까 하나, 두 개. 그러면 여기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다가 두 개 심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이고, 여기 이쁜 벌레가 있네요. 어머머, 아이고, 이뻐라. 어머나, 이렇게 비 오는 날 집회한 애들이 이렇게 나왔네요. 땅은 거짓말 안 합니다. 어머나, 이렇게 나왔고요. 모종 풀밭에다가 풀 다 뽑고 심었습니다. 지금 70포기 들어갔습니다. 모종 70개 들어갔는데요. 지금 풀인지 들깨인지 하나 보이지 않지만 이게 가을 되면은 풍성하게 깻잎이 주렁주렁, 깨가 주렁주렁 열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깨 300포기 다 심었습니다. 들깨는 풀밭에 꼭꼭 찔러만 줘도 산다고 해서 발행이를 캐내고 그 자리에다가 들깨를 꼭꼭 찔러줬습니다. 또 들깨는 진밭에 던져만 놔도 산다고 합니다. 저 이렇게 농부님들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봤습니다.